현대인의 고질병, 목과 어깨 통증입니다. 목이 뻐근할 때 혹은 어깨가 쑤시고 팔이 저릴 때, 이런 경우 목에 이상이 있는 건지 어깨에 이상이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목과 어깨는 우리 해부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우리 목의 통증이 어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깨 통증이 이렇게 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깨가 아플 때 단순히 어깨 자체의 문제 말고도 목의 질환이 어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통증이 이제 번짐 형상이라고 해서 목이 아픈 경우에 그런 통증들이 쭉 퍼져서 어깨를 나쁘게 한다든지 이제 어깨 통증이 목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허리가 우리 몸을 다 지탱하는 반면에 이제 목은 머리만 지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기능적인 손실이 적고 허리 디스크는 이제 다리가 저리니까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걷지 못하니까요. 목 디스크는 그에 비해서 이제 팔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수면 방해는 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걷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가 조금 견디기가 수월하다. 그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목 디스크는 시술적인 결과가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보다는 시술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는 근육과 힘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젠 치료도 협진 시대. 목 디스크 수술 없이 이대로만 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목 디스크 시술을 위한 안내. 목 디스크 환자 100만 시대. 수술보다 시술이 먼저. 정형외과 전문의 황진호 원장. 달갑지 않은 동반자 통증과 이별합시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동우 원장. 지난 1월 병원을 처음 찾은 오헌주 씨. 오래전부터 통증을 느껴왔지만 아프다가도 또 괜찮아져서 병원 방문을 망설였다는데요. 하지만 그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팔이 아프기 시작하고 조금 불편함이 생긴 거는 한 3-4개월 정도 전이었고 참을 정도였는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이제 머리 감기가 불편하고 머리를 지금 묶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 이 팔이 안 올라가니까 팔이 어떤 자세가 취해지면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잘 때 팔이 움직여지면 아프니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게 한두 달 정도. 지금 가장 불편한 사항은 팔이 지금 이렇게 올려지지 않죠. 오른손과 다르게. 요게 답니다. 그래서 자는 게 가장 불편하니까 내방한 겁니다. 검사 결과 경추 4번부터 7번까지 신경이 눌려 있었는데요. 이 주변 조직이 압박을 받으면서 어깨에도 염증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좀 빠르였는지 아픈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 정도면 충분한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어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시술을 선택하게 됐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로 앉으시고. 지금도 뭐 잠을 아예 못 주무시죠? 가만히 자는 게 아니고 팔을 순간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불을 당긴다든지 이럴 때 갑자기 너무 심하게 앞에 팔을 뒤틀듯이. 그래서 지금 한 두 달 정도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지. 그렇죠. 환자분이 내원하실 때 이제 어깨 주변부터 해서 팔까지 이렇게 안 주무시니까 이제 목 디스크로 저희 쪽에 오셨어요. 근데 어깨도 같이 문제가 있으신 경우죠. 목 디스크가 있는데 어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결과를 더 상승시키는데 많이 기여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목의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간단히 시술을 하고 어깨 치료를 해서 한 방에 치료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목 디스크가 살짝 있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수술할 거 아니고 네. 저희가 시술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시술이니까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한 며칠 됐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많이 심하셔서. 이제 등이 아프면서부터 환자들이 헷갈리십니다. 견갑골 내측 통증이라고 하는데 목 디스크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깨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견갑골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상승되면서 이제 견갑골 내측 근육을 당기는 증상이 같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신 거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하고 어깨 문제가 50개월이 오래되면 저렇게 극심하게 아프십니다.
통증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전전했지만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가장 불편한 게요, 어깨 그리고 목과 연결되는 요 부위의 통증, 그리고 야간통이 너무 심해하셔서 주무시기 어렵다, 또 어깨가 들리지 않아서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오셨고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조금 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주사치료도 하고 오셨는데 성과가 좋지 못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어깨가 이렇게 상완골이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이 생겨 있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깨를 붙잡고 있는 이 관절낭을 늘려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면 유착성 관절낭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깨 관절이 달라붙어서 움직임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유가 없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2차성 어떤 유착성 관절낭염도 있고, 또 요즘에는 조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목의 영향이 어깨 쪽에 얼마만큼 주느냐는 거죠. 목 디스크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목이 앞쪽으로 경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쓰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과정상에서 어깨의 운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유착이 더 심하게 올 수 있고, 기존에 어떤 생길 수 있는 어떤 유착성 관절낭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롭게 생긴다든지 어떤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손상된 부위가 생기면 이러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통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먼저 근본 원인인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부분마취로 해서 저희가 신경성형술이라는 거는 목 안으로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약물을 직접 타겟팅해서 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들 환자분들이 이제 목을 시술하면서 카테터를 목 안에 넣는다고 하면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근데 매우 안전하고 이걸로 인해서 합병증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빠르고요. 또 목 디스크에서는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신경성형술을 아주 성공리에 잘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깨가 완전히 유착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마취를 간단하게 걸어가지고요. 도수 조작술이라는 걸 해요. 이제 도수 조작술은 손의 힘으로 굳어있는 어깨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어있던 어깨의 관절이 조금씩 찢어지면서 움직임의 범위가 더 회복이 되게 되고요. 거기서 모자랐던 부분들을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금씩은 더 칼집을 내서 찢어준다라고 보시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움직임이 더 좋아지고 통증 없이 잘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절 내시경의 경우 어깨 부위를 1cm 미만으로 최소 절개한 뒤에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을 이용해 치료하는데요.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특히 관절 속을 8배 이상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오헌주 씨의 경우 염증을 일으키는 비대해진 어깨뼈를 다듬어줬는데요. 원장님, 수술은 잘 끝났나요? 어깨 유착이 아주 심해가지고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우리 활액막이라고 하는 그 관절막이 염증이 너무 심하고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서운 도수조작술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늘린 이후에 내시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째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통증 때문에 올라가지 않던 어깨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끝까지 바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실 때도 약간 뻐근하실 수 있지만 뭐 크게 아프다라는 느낌 없이 너무나 지금 잘 써주시고요. 열중쇼사 하시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동 원장님하고 재활치료만 잘하고 저는 외래에서 같이 보조 같이 해드릴 거야. 그래서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잘 나가세요. 예. 어깨를 나쁘게 했던 유착성 관절낭염, 목을 나쁘게 했던 이제 목 디스크,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결과가 더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어깨는 내시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풀어놨고요. 목은 이제 시술을 통해서 염증을 확 가라앉히고 통증을 재워버리니까 만족스럽게 통증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재유착이죠.
아예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있던 기존의 어떤 주사 치료나 재활 치료로 풀었던 경우보다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풀어진 경우는 굳어있던 관절낙염을 확실히 풀어줬기 때문에 재발률을 더욱더 낮춰서 잘 문제가 안 생기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언제 아팠냐는 듯 금세 사라져버린 통증이 신기하다는 오헌주 씨. 표정만 봐도 느껴지죠. 그동안 자도 피곤했는데 이젠 보약 같은 잠을 잘 수 있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밤에 잘 때도 통증이 없어졌어요. 수술한 그날부터. 하고 난 그 다음날은 마취가 안 풀려서 좀 불편함이 있었으나 마취가 풀리면서 손이 예. 그리고 아픈 부위는 안 아파요. 뭐 팔이 나았다고 해서 뭐 다르게 하고 싶은 건 없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목 디스크라고 하면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2년 전에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때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거든요. MRI 사진도 찍고 약물 치료하고 했는데 뭐 차도 없으니까 수술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은 좀 겁이 나서 수술은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팔이 저린 현상이 왼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리는데 손끝도 좀 저리고 했는데 근데 많이 심하지 않아서 이 상태로 좀 집에서 그냥 조금 뭐 운동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손끝까지 저리고 아픈데요. 하지만 정령 수술만이 답인 건지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흘렀고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어디 집중하면 괜찮은데 평소에는 뭐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하면 계속 이 부분이 하고 손끝도 그렇고 또 겨울 되면 또 특히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완치해가지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뼈가 이제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번, 6번, 6번, 7번 많이 좁아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오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수술이 아닌 시술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수술을 딱 하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럼 척추를 안 하나 그런 것보다도 엄청나게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 수술은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시술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수술보다는 시술을 먼저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찌르는 건 오른쪽으로 찌릅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국소마취를 통한 비수술적 치료로 열 에너지를 가해 통증을 개선하는 건데요. 열이 좀 나면서 왼쪽 팔, 다리 쪽으로 느낌 이상하실 수 있어요. 또는 왼쪽 다리나 팔이 탁 한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앞에서 한 것보다 훨씬 불편하진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시면 돼요. 벌써 끝난 건가요? 이번엔 신경유착을 풀어주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성형술을 시행합니다. 수술 없이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데요. 시술은 이제 두 가지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하는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그리고 목 뒤쪽으로 하는 신경성형술을 동시에 해드렸고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디스크라는 것이 전문적으로는 이제 소프트 디스크라는 것이 있고 하드 디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프트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진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고요. 하드 디스크는 딱딱하게 골극, 뼈가 자라나서 튀어나온 건데 골극을 지져주는 성형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저 환자분은 소프트 디스크,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디스크에서 지져주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앞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뒤로 해가지고 신경성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여러 마디, 두 마디 정도를 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병원을 처음 찾아 치료를 받은 신정훈 씨. 현재 10년 차 현장직 근무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증이 다시 시작돼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허리 디스크부터 와가지고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고 그 뒤에 목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여기서 처음 시술 받은 거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시술을 받고 증상이 비슷했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불편하고 나서 이게 점점 조금씩 조금씩 그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 한 2, 3년 많이 편했는데 또 갑자기 제가 일을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저림 증상이 양쪽으로 다 와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시술을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경추 6번, 7번 사이 목 디스크가 재발했는데요. 그동안 목을 사용할 일이 많았을 텐데 아우 진짜 불편하셨겠어요. 좀 많이 심했습니다. 일단 저림 증상은 여기 3개까지 양쪽으로 손가락 3개까지 뒤로 해서 증상이 다 왔었고요. 그리고 요 뒤쪽으로 해서 근육 쪽인데 여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생활하기가 목을 제가 들고 있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불편해가지고 목을 숙이고 다녀가지고 그냥 너무 참지를 못해서 와서 이제 MRI 찍어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선생님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고 시술한 거. 시술하고 나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림 증상은 시술하고 나서 바로 없어진 것 같아요. 증상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목하고 원래 옆에 이쪽이 불편했는데 요거는 없어지고 한 번씩 억수로 약한 저림이 오고 해. 신경이 안 좋으면 아프고 저리고 뜨겁고 차갑고 무딘 건데 아픈 게 사라지고 저린 것도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감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좋으시고 또 시술도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더 잘 쓰시기를. 시술이라는 것이 이제 환자분들이 아 이거 한 번만 하는 건가요? 또는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못하나요? 이런 질문은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술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 저 같은 경우도 한 3년, 4년 전에 시술을 해서 또 잘 지내시다가 또 뭐 반대쪽이 생겼다든지 또 MRI를 찍어보면은 예전에는 5, 6번이었는데 이번에 또 6, 7번이 그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재발이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 한 3년, 4년 뒤에 오는 거는 재발보다는 이제 또 다른 이벤트가 생긴 경우에 또 시술해서 그 고비를 넘기면은 또 3, 4년, 5, 6년 이렇게 또 수술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은 여러 번 할 수 있고 또 그 고비를 넘기면서 시간을 버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 디스크는 치료를 받더라도 이후에 환자의 관리에 따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 운동과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신정훈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상태는 시술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돼 있지만은 아직 잔여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고 목을 움직이는데 저림이 아직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재활 기간을 조금 넉넉히 두고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죠. 목 디스크는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인데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까요?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도 있고요. 또 그냥 밴드가 없어도 내가 맨손으로 스트레칭 어떤 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려 있는 자세를 좀 펴고 싶잖아요. 여기서 벽을 짚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배랑 허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앞으로 나가서 쭉 늘어지게 되고요. 살짝 몸통을 돌립니다. 그 이후에 5초에서 10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후에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받을 때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힘들고 한데 받고 나면은 이제 옷 갈아입고 내려갈 때는 그나마 조금 좋아졌다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최대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안 아프게끔 유지를 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2년 전 병원을 처음 찾은 김순미 씨.
그때 당시 목 디스크는 수술하면 안 좋다는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가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한 아프기는 목하고 머리, 일단은 왼쪽으로 귀 뒤쪽, 머리, 이제 어깨 막 북북 쑤시듯이 아프면서 땡기고 뒷골이 막 이렇게 누가 잡아 땡기는 것 같이 아프면서 하여튼 자존심은 막 무지가면서 되게 많이 아팠어요. 검사 결과 경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생한 건데요. 이후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2022년도 12월 달쯤 됐었어요. 많이 좋죠. 뭐 그때보다는 지금은 영 날아갈 것 같이 좋죠. 아프지 않고. 안녕하세요. 요즘은 불편한 거 없으시지? 네. 잘 지내고 계시지? 22년도였잖아. 네. 그러니까 벌써 한 2년 전이지. 수술로 가는 경우가 적은데 워낙 극심한 경우에는 시술로 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분은 이제 가끔 해. 그게 이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벤트인데 2년 전에 그걸 한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가 목 디스크는 시술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목 디스크의 신경 성형수는 뭐 저는 요즘은 골든 스탠다드의 치료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먼저 시술을 해드렸는데 효과가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시술을 해놓고 2주째, 6주째 고비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2주째 결과가 좋으면 굉장히 시술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시고 수술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또 6주까지 좋으시면은 수술을 거의 안 하게 되시는데 한 2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증상이 이제 불안해서 그러신지 네 수술을 굉장히 강력히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1%의 확률을 두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최후의 카드로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술을 저 환자 같은 경우는 두 마디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56번하고 67번을 해드렸는데 이제 두 마디를 수술하게 되면 이제 두 마디가 없어지는 거라 유압술이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에 제한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시경 수술은 뒤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유압하지 않고 하면서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두 마디까지 수술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목 움직임도 좋고 아주 증상도 다 개운하게 해결되신 그런 분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은 수술을 하더라도 또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하면은 뭐 다 안 좋다고 좀 위험하다고 해서 다 안 받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긴장 없고 편해. 현대인의 고질병, 목 디스크. 수술만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성공적인 목 디스크 치료를 향한 그 여정을 안내합니다. 질환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하나만 치료해서 잘 안 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해야 보이고 그 보이는 부분들에 같이 치료를 해야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낫는 어떤 고질적인 어깨 질환, 목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꼭 두 가지 질환을 한 번에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또 목 질환 하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목 디스크에 있는 같이 동반된 방사통 및 어깨 주변 통증은 심각한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 외에 99%는 대부분 시술로서 다 치료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시술로서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조금 째고 목의 기능을 보존하는 내시경 수술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